그냥 가야 하기로 했던 거 하려고. 암튼 알아봐줘서 고마워. 어? 연락할게. 저 이거 펜 이거 너 저 펜 펜. 어 그럼 내가 가져. 아. 여기 라면이 맛있어. 아, 나는 그러면 만두라... 떡라면이요. 네. 떡라면 두 개 주세요. 네. 어머니, 많이 안 좋으신 거야? 아, 좋아지시는 중이에요. 전에 뵐 때만 해도 건강해 보이셨는데. 금방 나으시겠지. 좋아지실 거야. 천천히 먹어. 떡이 맛있어. 나 이번 성적 오르면은 소원 하나만 들어줘. 소원이 뭔데?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 거야. 그게 제 소원이에요. 늘 집에 오면 있던 엄마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이게 차츰 익숙해지고 이러다가 엄마를 영영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무서워지더라고요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게 영영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무서워. 그러니까 선생님은 내 옆에서 갑자기 사라지지 말아요. 사랑하자, 사랑하자. 평생 내 맘 변하지 못하게 사랑해요. 하늘 걷다가 인사도 없이 떠나서 미안. SAT 준비 잘하고 대학 꼭 합격하길 바래. 봄처럼 포근한 오늘 그날을 뒤돌아보며 내 모든 노력에도 결국 혼자
반짝이를 걷고 있죠. 여보세요? 돌아가주십시오. 잠깐만요. 얼굴만 보고 갈게요. 계약이 끝난과 동시에 개인적인 만남은 절대 안 된다는 사전서약서 작성하셨을 텐데요. 동생으로서 보는 거예요. 과외학생으로서가 아니라. 그래서 더더욱 안 된다는 말입니다. 돌아가세요. 봄처럼 포근한 오늘 그날을 뒤돌아보 잘 지내고 있는 거죠. 봄처럼 포근한 오늘 그날을 뒤돌아보며 살며시 눈을 감춰. 아, 비 많이 온다. 너 여기 어떻게 왔어? 아니,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길래. 보고 싶은데 어떡해요? 내가 직접 와야지. 셋세고 달리는 거예요. 하나, 둘! 하고 싶은 말, 보고 싶다는 그 말, 너무 듣고 싶은 말, 사랑한다는 그 말, 내가 먼저 고백해볼까? 사랑하자, 달달하게. 인사하러 온 거예요, 작별 인사. 이왁 가기로 한 거야? 엄마 때문에 억지로 붙어 있었던 건데, 이제 있을 이유가 없어졌으니까. 아유, 마지막인데 꽃다발도 주지 못했네. 석구야, 그날은 내가... 비 맞고 다니지 말아요. 감기 걸릴라. 석구야, 우산 가져와. 비 왔잖아. 나중에요. 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때 이거 내가 돌려줄게요. 우산도 그때 돌려줘요. 반갑다고 인사를 해야 되나? 아니면 왜 속였냐고 화를 내야 되나? 왜 아무 말도 없어요? 변명도 안 해요? 알잖아. 나 변명에 소질 없는 거. 변명은 못 하는데 거짓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. 백장미 29, 연서 외대 졸업. 아, 그런 거짓말을 왜 해? 석호야. 내가 다 사정이 있어서. 사정? 무슨 억한 사정이길래 이름 속이고 나이 속이고 신분까지 속여가면서 내 비서로 들어왔냐고요? 도대체 왜? 나도 처음엔 넌 줄 몰랐어. 난 줄 모르고 들어왔다가 알고 보니 나였다. 그래서 뭐 살짝 미안했어요? 아니면은
내가 여전히 선생님 그리워하는 거 알고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그런 건가? 잠깐만 진정을 좀 하고. 산업 스파이야? 그런 거 아니야.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. 모든 정황이 딱 떨어져. 그런 거 아니라니까. 어? 그냥 가는 거야? 지금 그냥 가는 거야 지금? 아니 지금까지 말할 기회 많았었잖아요. 왜 듣기 때까지 말 안 했어요? 아니면 끝까지 말할 생각 없었던 거예요? 옛날처럼 또 말도 없이 떠날 생각이었냐고. 미안해서. 난 너 있고 잘 살았는데 넌 그런 거 아니었으니까.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결혼했다 이혼한 것도 상처 많은 너한테 더 큰 상처 주기가 너무 미안했어. 근데 너무 늦게 알았어. 너한테 가장 큰 상처 줄 사람이 결국 나라는 걸. 하지마요. 다시 안 보내요.